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오입니다. 제 채널의 재생 목록 중 하나인 외도 이야기 속 영상들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한민국은 불륜 천국이라는 글을 종종 보게 됩니다. 더구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으셨던 경험이 계신 분들은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된다거나, 더 나아가, 이슬람 문화권의 샤리아 율법처럼 간통을 행하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 사형을 처하자는 분들까지 계세요. 배우자의 불륜으로 받는 고통과 분노를 감안하자면 복수심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하다 이해하지만 그게 꼭 벌이 엄하다고 해서 예방되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여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이죠. 불륜 천국이라 불릴 만큼 혼의 관계가 넘쳐나고 그 혼의 관계가 남자끼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의 수만큼이나 여자가 있다는 것이고,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아내의 수만큼이나 아내의 불륜으로 고통받는 남편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의하면 기혼자 남녀 간의 불륜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 생활하는 기혼녀가 늘고 있고, 또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직장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를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적인 남편분이 아내의 불륜을 맞닥뜨리고 괴로워하는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연자라면 어떻게 하실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그냥 화내고 폭력을 휘두르던지 보복과 응징의 심정으로 그냥 이혼해버리고 툭툭 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갈 것 같지만 그와 정반대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라도 바람피면 그냥 친구들이라도 만나서 하소연하고 뭐 심정적으로나마 뭐 위로라도 받고 또는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의기투합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대개 남편들은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전히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오죽 남편이 못 났으면 아내가 바람을 피냐는 것이 일차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내가 바람이 났어? 왜? 남편이 서질았는데? 응? 발기부전이야?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했나 보지 그래. 아유, 왜 그랬어? 응? 좀 잘해보지. 좋은 약도 많은데 말이야.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이 섞인 반응을 듣기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희한한 것이 아내들의 불륜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이 수컷들의 세계에서도 아내들이 왜 그러는지 좀 진심으로 살펴보고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 처절한 반성 아래 뭔가 우리가 변화를 해야겠다. 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모든 부부관계의 전후를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여간 이 대목에서 오늘의 사연을 좀 들어보기로 하자고요. 자,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제 나이 46살, 결혼 20년 차 기혼남입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교 때 선후배로 만나 졸업하자마자 일찍 결혼했습니다. 슬하에 아이는 둘 있고 제 나이에 비해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약 8년 전에 고향으로 이사 왔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엄마와 저는 둘다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캠핑도 자주 다녔고,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시간도 같이 잘 보냈죠. 제가 또 나름대로 가정적이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음식은 주로 제가 하는 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가 힘들다고 해서 퇴근 후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주 늦고 출장도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뭐 물어보면 야근이 많고 일이 많다 해서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거짓말도 길면 들통이 나는 법이죠. 결국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톡을 자주 하고 또할 때는 다른 방이나 베란다 같은 곳으로 멀찌감치 가서 하는 일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더 지나게 되니까 늦은 밤에 전화도 걸려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간혹 그 늦은 시간에 외출도 하더니 결국 외박도 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애들 엄마도 더 이상 남자 생긴 걸 숨길 수가 없었죠. 만난 지 1년이 되었고 서로 위로가 되고 있다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가 자기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전화도 안 하고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었냐고 그러대요.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저도 근무 시간 틈틈이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했지만 미팅이다 뭐다 해서 서로 엇갈리기 일쑤였고 또 통화가 돼도 바쁘다며 허겁지겁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바쁘게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자 그런 마음에서 서로 낮 시간에 전화 통화를 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그래서 집안일 다 해주고 아이들까지 챙겨준 저는 뭔가요? 무관심에 외로웠다고요? 아니, 바빠 죽겠다며 특별한 용건 없이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누군데 그럽니까? 제게 무관심했다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동안 진심을 다해 제가 해준 것들은 왜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혼자 사는 처남이 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하기에 우리 집에 데려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키워줬고, 아픈 장모 모셔와 수술하고 병간호했고, 우리 어머니에게 해드리지도 못한 보약도 철철히 해드렸는데, 결과가 이런 거라니 참 씁쓸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해줘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 했지만, 많고 많은 남자들 다 놔두고 왜 만나도 저런 지지리궁상 같은 놈을 만나고 있는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하고 헤어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아이들이 있지만 아직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직장도 있어서 저를 이해해주는 새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새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도 엄마를 찾게 되고, 나중에 보니 그 남자와는 잘 되지 않았는지 아이 엄마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엄마와 만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어느 날 제게 아내가 찾아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아이들 엄마로만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해하고 용서해서 그냥 받아줘야겠다 뭐 생각이 들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마음은 결코 용서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불쌍한 아이들 때문에 그냥 그러라 했고, 지금은 한 집에서 각방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다시 한 집에 살며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면 억하심정도 가라앉고 뭐 가여운 마음도 생겨서 다시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신당한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마주치며 보는 얼굴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편이고, 뭐저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어서 이런 우리 부부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느 가정처럼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죠. 모임에선 보통 부부인 척 해야 하지만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또 그렇다고 똑같은 행동으로 돌려주는 건뭐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싫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서류상 부부입니다. 효자이던 맏아들이 처한 상황에 어머님의 근심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죠. 제 소망이라면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 아이들이 다 빨리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너무 힘듭니다. 아이 엄마도 많이 힘들겠죠. 벌써 이런 생활이 2년째인데, 언제까지 제가 이성적으로만 생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호도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했던 행동이 생각나서 화가 더 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우선 이 남편은 아주 심성이 고운 사람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해하지도 않고, 뭐 그리고 그 전에 가정적이기도 했고, 집안일 다 해줬고, 장모님도 잘 보살펴드렸고, 처남도 살폈고. 아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을 그냥 걷어차 버린 격이 됩니다. 자기 신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자, 배우자의 불륜이 있은 후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을 봐서 또는 그간 살아온 세월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주겠노라, 용서해 주겠노라, 상대 배우자가 고심 끝에 말한다 해서 문제가 완전히 봉합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한 사람과 용서를 해준 사람 모두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겠지만 가정은 불륜이 일어난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나마 불륜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은 쪽에서는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그 배우자는 우여곡절 끝에 용서를 해주기로 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서로를 더듬고 키스하고 옷을 벗기고 그렇게 서로 침대 위에서 뒤엉킨 모습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일종의 이건 트라우마예요. 이게 발전하면 의처증, 의부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주 배우자를 이잡듯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옛날에 배우자가 바람피고 고생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분들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그냥 애들 봐서 참자 했지만 그게 참아진 것이 아니고 그냥 털어내지도 못한 거예요. 오늘의 사연자분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배우자 불륜에 따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원죄를 안고 사는 사람처럼 배우자의 의심을 풀어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죠. 배우자가 화를 내면 그다 화를 받아주고 의심하면 그 의심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풀어주고 신뢰를 얻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다 보니까 그냥 팔꿈치 까지고 무릎 까진 상처 아물듯이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정신과 상담도 같이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김병에 장사 없다고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았다는 배우자는 지쳐나가 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면 결말은 뻔하게 나는 거죠. 불륜은 배우자에게 정신병까지 안겨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또 상간녀 상간남과 관계를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배우자를 망치고 남은 결혼 생활 내내 부부 두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불륜. 그래서 달콤함은 짧고 그 상처와 후유증은 남은 인생 내내 안고 가야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불륜 천국인 이 세상에서 가정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